자, 유튜브 트럭커 정태몽입니다. 네, 오늘은 주스 검사지를 바로 다음 날인데요. 네, 오늘은 제가 일을 합니다. 네, 제 오늘 도미는 대략 한 6, 70명 정도의 그 드라이버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고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연휴를 즐기게 되고요. 그러니까 목, 금, 토, 일, 4일간의 연휴죠. 굉장히 중요한 연휴이고요. 근데 이제 좀 쫄병들, 신참들 네, 대략 끝에서 제 생각할 때 한 20명 정도요? 정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오늘 일을 합니다.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포함돼서 지금 일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평소 같으면 여기가 꽉 차 있는데요. 주차장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차 한 15대, 한 10대 정도? 13대 정도 이렇게 있네요. 네, 이렇습니다, 오늘은. 네,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는 4, 네 팔렛이라고 적혀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다섯 팔렛이네요. 그렇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이죠. 그래서 가서 한번 공통으로 갖다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네, 오늘 갈 곳은요, 키즈비고요. 네, 좀 전에 알아봤는데 이게 4개가 아니고 다섯 팔렛이라고 그러네요. 잘못된 타이포, 영어로 타이포라고 그러죠. 잘못 이렇게 친 거예요. 네, 그래서 보니까 대략 한 10마일 가량 되나요? 한 15분 정도? 15분 정도 걸리면 되겠습니다. 열려라 창세. 네, 딜리버리 이제 끝냈습니다. 페이퍼북 받았고요. 네, 이것은 고쳤죠. 4 팔렛이 아니고 5 팔렛이고요. 이 친구들은 팔렛으로 계산하지 않고요. 여기 보니까 케이스로요. 546 케이스, 그러니까 박스 자체를 계산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. 네, 딜리버리 끝.